사랑합니다. 2021년 제천 안디오 교회 20번째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제천 안디옥교회 속회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 예배를 통하여 각 심령 심령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속회 예배를 아버지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소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주신 뒤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논쟁하기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휘말렸습니다. 논쟁은 원인은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논쟁으로 소란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며 한탄하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퇴보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으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을 던지기도 하고 물 속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겐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며 믿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격정적으로 믿음을 구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셋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실패한 원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다가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 살아있다 생각하고 귀신이 나간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죽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말하고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악한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기도 외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며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기도는 불신과 무능을 바꾸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 적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각 심령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1. 사명을 위한 성장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3.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삶의 적용,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5월달을 맞이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헌금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